우리말에도 강세의 리듬이 있습니다. 발음하는 위치에 맞게 강세를 살려 말하고 있다 보면 표준 발음을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. 예를 들면 사랑은 사랑, 사랑은 사랑하고 말합니다. 바람은 바람, 강산은 강산으로 읽습니다. 인간의 말에는 그 리듬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. 원래 리듬은 음악에서 쓰이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말에도 리듬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말에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, 또 다른 사람은 해바라기, 또 다른 지역 사람은 해바라기 이런 그 발음을 하거든요. 여러분 들으실 때 그 1번은 해바라기, 어디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. 2번은 해바라기, 3번은 해바라기. 자, 이 1번에는 맨 앞에 그 말하자면은 그 악센트가 있습니다. 강하게 발음하는 거죠. 그래서 해바라기. 두 번째 2번은 해바라기, 즉 바, 두 번째 음절인 바에 있거든요. 그래서 해바라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바라기. 어디 있는 것 같아요? 세 번째 라에 있습니다. 자, 요런 차이를 귀로 들어서 우리는 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차이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. 여기서 해바라기 하는 것은 1번인데 그건 앞에 있다고 했죠. 우리 표준말의 그 리듬은 표준말의 그 악센트가 있으면 두 번째입니다. 그래서 해바라기 하는 것이 표준말의 발음이에요. 그 표준말의 리듬입니다. 그리고 해바라기 하는 것은 몇 번째 음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? 세 번째라고 그랬죠. 악센트가 세 번째 있어요. 이것은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악센트입니다. 그 리듬이 해바라기 이래요.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알아맞힐 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표준말을 표준말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위치에 악센트를 넣어야 되겠죠. 사람의 이름도 가령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순신은 맨 앞에 있어요. 그러나 그 박인수 하는 박인수 할 때는 두 번째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 이름에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박민수 같은 박씨지만은 박민수 하면은 맨 앞쪽에 악센트가 있어서 그 박민수 땅디디 이런 그 효과를 냅니다.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인수는 두 번째 음절이 있기 때문에 비땅 땅이라는 것은 강한 거고 디는 약한 거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 리듬의 차이, 리듬 패턴의 차이가 우리 말에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표준적으로 잘 하려면은 이런 면에도 열심히 그 공부를 해둬야 하겠습니다. 강세를 살려 읽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을 익히게 되고 우리말의 바른 리듬이 살아날 것입니다.